시작해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맨델의 유전 법칙은 뭐 그렇게 오래 끌만한 건 아니라서 이걸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할까 싶기도 한데 두 개로 굳이 나눠서 할까 싶기도 한데 오늘 나의 목표는 6-3까지 간 거기 때문에 6-3이요? 네 묶어서 갈라 아. 자, 맨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이번 단원 제목이 뭐예요? 유전과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과 진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유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화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어 우리가 자손을 남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자손 남기는 거 생식 그렇지 생식이라고 했습니다 생식이라고 하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무슨 생식 무슨 생식 유성 생식과 무성 생식이 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생식을 해요? 무성 유성 생식을 하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 수정란이 형성이 되고 그를 통해 아이가 나오더라 그 다음 자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뭐야 어머님 아버님의 작품이지 근데 그렇게 될 때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뭘? DNA 응? 유전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까?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반씩 닮았어요. 왜 반반씩 닮은 거야? 그건 아버지에게 절반, 어머니에게 절반 뭘 받았기 때문에 염색체 그치, 염색체를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염색체 안에 뭐가 들어있다? DNA 그래, DNA,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질을 성질을 물려주는 것 그걸 우리 유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맨델이라는 사람이 무슨 법칙 유전에 대한 법칙을 발견을 했어 그럼 그건 뭐야 형질을 물려줄 때 어떤 특정 법칙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는 형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냐면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맨델 유전 법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일단 먼저 맨델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맨델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닮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는 우리 마을 중에도 그런 속담이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이름 그대로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 피에 의해 유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리는 뭐 피는 못 속인다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피라고 하는 게 뭐다? 피라고 하는 게 유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피라고 하는 유전된다 근데 완벽하게 아버지랑 똑같거나 어머니랑 똑같은 건 아니지 그쵸? 그 당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유전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다 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가 만나서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가 만나서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믿어왔었어요 이렇게 믿어왔고 당시 학자들의 학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누구를 더 많이 따라갈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부계로 유전이 된다 부계로 유전이 된다라는 설 두 번째 아니다 모계의 특성을 따라서 모계 유전이 된다 설 그 다음 세 번째 반반씩 혼합된다는 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어. 근데 이러한 와중에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여기서 맨델이 등장한 거야. 맨델은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독일의 수도승. 독일의 수도원에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맨델이 이제 뭘 가지고? 완두콩이라,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 이 맨델의 수백, 수천 차례의 실험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의 결과들을 통해서 맨델이 뭔가를 밝혀냈습니다. 기존의, 이런 유전의 법칙들에 대해서 확정적인 뭔가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맨델이 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 이 형질이라고 하는, 이 형질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할 때 그냥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형질을 결정하는, 형질을 결정하는 인자, 우리가 지금 유전자라고 하는 이게 뭘로 존재할 것이다, 한 쌍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형질을 결정하는 게 한 개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쌍을 이루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거를 물려받게 되면서 이 두 개가 만나서 뭔가의 형질을 결정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맨델의 이런 생각에 의하여 뭘 가지고? 이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왜 하필 완두콩이었느냐는 거지. 맨델이 이 완두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완두콩.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완두콩이었을까? 읽어볼까요? 그냥 바로 사람을 연구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하필 완두콩을 썼을까? 눈앞에 완두콩이 있어서. 그치, 눈앞에 마침 완두가 보이기도 했겠고, 일단 완두를 쓴 건 값도 저렴해서 키우기 쉽고, 완두 그냥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 크잖아. 굳이 내가 손 많이 거치지 않더라도 잘 크는 게 완두였지만 더 큰 이유들이 있었지. 키우기 쉽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완두 언제 수확해? 언제 심어서 언제 수확합니까?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즉 뭐야? 성장이 빠르죠. 한 세대가 짧다라는 거야. 한 세대가 짧다라는 거야. 한 세대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델은 완두를 썼어. 또 맨델이 완두를 쓴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대립 형질이.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특성이에요.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을 치자면 뭐 머리카락이 뭐 곱슬이냐 아니면 직모냐 이런 것도 있겠고, 귓불이, 귓불이 붙어있느냐, 부착형이냐 아니면 분리되어 이렇게 나와있느냐, 뭐 이런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고조개가 있느냐 없느냐, 혀 말기가 되냐 안되냐, 이러한 대립의 형질들, 특성들입니다. 근데 완두는 이 형질 되게 뚜렷했어요. 되게 뚜렷했어요. 완두의 색깔이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혹은 키가 크냐 작냐, 완두콩을 맺는 그 꽃의 색깔이 보라색이냐 흰색이냐, 그 다음에 뭐 콩깍지가 매끈한 모양이냐 아니면 울퉁불퉁한 주름진 모양이냐, 완두콩의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냐 아니면 주름진 모양이냐 라고 하듯이 일곱 가지 정도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났어. 사람은 키가 제각각이고 피부색도 제각각이잖아. 특성들이 너무 다양해. 근데 거기에 반해 완두는 그냥 하나로 딱, 이거 아니면 이거로 딱 나왔던 거지. 그래서 완두를 썼고요. 또 완두를 사용한 장점은 뭐야? 일단 자손의 수가 많다라는, 자손 수가 많다. 사람은 자녀를 출산할 때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쌍둥이 아닌 이상. 하지만 완두 하나를 심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뭐 할 수 있어?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 다양한 완두들을 수확해서 특성들을 비교해보기가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두를 쓴 거죠. 또 뭐가 있을까? 완두의 특성. 이건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유로운 교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짝을 짝짝꿍 지어주기가 좋은 거지. 짝짝꿍 지어주기 좋은 거지. 암술에 있는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서 암술에다가 그냥 자가수분도 가능하고 타가수분도 가능하고 서로 다른 것끼리 유전자 섞일 수도 있고 같은 걸 다시 한번 섞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했습니다.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마치 이런 거야. 남성끼리 여성끼리도 안 될 뿐더러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타가수분을 쳐도 그건 이상한 거야. 타가수정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자녀를 낳게 하는 건데 완두를 쓰자면 여기 있는 꽃가루를 이쪽 다른 그루에 있는 암수에 묻히는 건데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봐. 마치 이런 거지. 내가 윤서를 잡아다가 석환이랑 철창 속에 집어넣고 불을 꺼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 바로 끌려가겠지.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이제 사형? 끝나는 거 아니야. 모른 척 하지 말고. 아, 몰랐는데. 아,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석현이 윤서랑 마침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둘이 결혼하면 되죠. 어떤 아이가 나올까? 둘이 결혼해! 아이 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거. 마치 이런 상황인 거지. 말로만 하면 굉장히 더러운 생각이 딱 들잖아. 솔직히 하려면 얼마나 더럽겠어.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둘은 서로를 되게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자, 당시에는 뭘로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피로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우리야 지금 이 유전 인자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 염색체 위에 있다는 걸 알죠.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염색체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어. 그냥 어떤 유전 인자가 있고 이게 유전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만 알았던 거야. 여기에 계보가 또 있어요. 맨델의 유전 법칙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턴이라는 과학자가 염색체라는 게 존재하더라 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했던 모건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 유전 인자가 어디 위에 있냐, 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계보가 있는데 아직 맨델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염색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질. 뭘 형질이라고 그래? 이런 신체적인 특성들을 얘기해. 특성. 모든 특성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해. 머리카락 색깔이나 눈 색깔이나 아까 얘기한 귓불 모양이나 여러 가지들. 이런 걸 특성이라고 해. 이제 완두이기 때문에 식물은 보통 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분. 그러니까 뭐와 뭐가 만나는 거야? 암수가 만나는 거. 근데 암수가 만나는 걸 수분이라고 그래. 어느 경우에? 식물의 경우에. 암수가 만나는 거. 그러니까 꽃가루를 묻혀다가 어디? 암술에 묻혀놓는 거. 이걸 수분이라고 하고, 수분을 시키고 나면, 여기 이제 꽃가루에서 이제 뭐가 뻗어나오냐면, 쭉 이렇게 그 관이 이렇게 딱 뻗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안으로, 자바 안으로 딱 들어가. 그래서 거기로 정핵이 딱 들어가게 되면 정핵과 난핵이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러한 수분이 있는데 이 수분도 크게는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자가 수분이 있고 하나는 타가 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 수분은 뭐예요? 셀프, 셀프. 셀프. 내꺼 암술이랑, 내꺼 암술에다가 내꺼 숙고가루 묻히는 게 이게 자가 수분. 그럼 내 유전자끼리 섞이겠죠. 내 유전자끼리 섞어주는 걸 자가 수분. 타가 수분은 A와 B를 섞어주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루에 있는 걸 섞어주는 걸 타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수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가진 유전자가 섞였을 때 어떤 조합을 취할 수 있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타가수분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것끼리 섞었을 때 이제 과연 그 중에 더 센 게 뭐냐, 이런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좀 더 유리한 게 타가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일단 상동염색 하나 그려놓고 다음 설명할게요. 상동염색 하나 그려놓고 상동염체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상동염체가 있는데, 자, 염색체 위에는 뭐가 존재한다? 어떤 유전 인자가 존재하죠. 이렇게 유전 인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쪽이 large A야, 이쪽이 small A라고 합시다. 이 large A와 large A를 무슨 관계라 그래? 이 둘을 무슨 관계라 그래? 이 두 개 상, 이 성형식 이거 두 개고 라지와 라지 스몰 A를 뭐라 그래? 뭐라 불러?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죠. 대립 유전자 뭘 결정하는? 한 형질을 결정하는. 형질을 결정하는 어디에 존재하는 상동염색체 위. 대의 동일 위치. 동일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 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자, 여기 large A가 있고 여기 small A가 있다면 같은 특성이겠어? 다른 특성이겠어? 다른 특성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으로 쳤을 때 여기가 검은색 머리, 흑발이고 흑발, 여기는 금발이라면 그럼 머리색은 뭘로 나오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 생겼을 때 북의 유전이라면 이쪽이 아빠 거라면 흑발을 따라갈 거고, 모계라면 엄마를 따라갈 거고, 혼화 때는 흑발과 금발이 섞여있는 뭐 갈색 머리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배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흑발이 나옵니다. 흑발이 나오네.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성이라고 하는 건 대립 유전자가 서로 붙었을 때, 이걸 우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대립 유전자 중에서 발현되는 형질. 대립 유전자가 서로 붙었을 때 열성은 뭐냐면 잠재되어 있는, 잠재된 성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응?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large A, small A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있으면, 이때 예를 들어 large A가 발현이 됐어. 흑발로 발현이 됐어. 왜냐하면 둘 다 동시에 발현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발현된 이 형질이 뭐가 돼? 이게 우성이 되고, 여기는 이게 뭐가 된다? 열성이 된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형질,
달래 형제 이거를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해요. 표현형. 표현형. 눈에 보이는 형제.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Large A가 표현형이 되겠죠. 그럴 때 유전자형. 유전자형은 뭐냐면 이거는 실제적인 대립 유전자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이라고 하는 건 large A지만 실제적으로 대립 유전자의 형태가 large A일 수도 있고 혹은 large A, small A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유전자형.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 동형 접합과 동형 접합과 이형 접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동형 접합은 대립 유전자가 같은 경우인 거예요. Large A, Large A나 Large A, Small A 같은 경우 아니 Small A, Small A 같은 경우가 동형 접합 이형 접합은 서로 다른 게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형 접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고요. 서로 섞여 있는 걸 잡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에 순종이 많겠어? 잡종이 많겠어? 아무래도 잡종이 많겠죠. 여러분도 다 잡종이에요. 나도 잡종, 여러분도 잡종. 근데 잡종하면 굉장히 느낌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헤테로라고 해요. 헤테로. 그럼 순종을 뭐라고 할까? 호모라고 합니다. 호모. 호모와 헤테로. 호모. 뭐라고? 호모 호모 사피엔스라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 호모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다. 호모는 소, 속명. 사피엔스는 종명.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종속, 과목, 강문, 개라고 여러분의 그 생물체를 분류하는 기준들이야.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속하냐면 동물개. 이제 그 위에 이제 진행생물역이라는 게 있고 동물개. 그다음 동물개 안에서도 어디 속하냐면 이제 척수척삭동물, 척수동물 문, 그다음 포유강, 그다음에 종속과목 과, 그다음에 이제 과부터는 이제 그 포유강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어디 내려면 이제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종으로 일단 내려와요. 그게 네, 여러분의 분류 기준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학명이라고 하는 건 속명이랑 종명 붙여서 보통 쓰는 거.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죠. 뒤에 가서 할 거니까 그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멘델이라고 하는 요 인간이 어떠한 연구를 했냐. 이제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두콩은 대립 형질이 몇 가지 있다? 일곱 가지가 존재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살펴볼 건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완두의 색깔 그리고 완두의 모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가지고 할 거냐? 와, 멘델의 첫 번째 실험. 멘델이 어떠한 실험을 했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실험을 했느냐? 노랑색 완두. 노랑 완두, 황색 완두와 황색 완두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녹색 완두가 있어. 녹색 완두, 녹색 완두,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 이 두 완두를 수학을 해가지고 교배를 한번 시켜봤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배 시켜봤어. 이렇게 지금 표시한 게 뭐냐면 이제 교배를 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어떤 만두가 나왔을까? 자, 1번 황색, 2번 녹색, 3번 연두색. 2번. 여러분 생각에는 뭘 것 같아? 여러분 완두는 보통 무슨 모양이야? 색깔이 무슨 색이야? 녹색이 많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먹는 완두는 다 뭐냐면 다 열성입니다. 실제로 완두는 황색이 우성이에요. 전부 다 황색이 딱 나온 거야. 그러면 시금색 쓰는 거 아니요. 녹색 완두를 쓰는 거지. 열성인 녹색. 그게 좀 더 맛있어 보이거든. 먹음직스러워 보여. 황색 완두가 나온 거야. 교배시켜봤더니.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이 세대를 P라 그래. P 어버이 세대라 그래서 P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섞었잖아. F1이라고 합니다. 교배 1세대. 잡종 1세대라고 불러요. 교배 1세대라고 합니다. F1 섞였다. 퓨전이 퓨전. 퓨전 1. 퓨전 버전 1. 알겠죠? 퓨전. 드래곤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퓨전 이거. 여러분은 드래곤볼 많이 안 봐서 모르겠지만 황색 완두랑 녹색 완두를 교배시켰더니 황색 완두가 나온 거야. 그래서 맨델은 뭐야? 부기를 따라가나? 분명히 맨델이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냥 따라가는 줄 알고 아마 뭔가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황색 완두를 어떻게 했느냐? 자가수분을 시켜봤어. 자가수분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냐? 황색 완두가 두 종류의 완두로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두 종류의 완두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한쪽은 황색, 한쪽은 황색 완두, 또 하나는 무슨 완두? 녹색 완두가 출현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오, 유레카. 유레카. 근데 봤더니 황색 완두도 나왔고 녹색 완두도 나왔더라라는 거. 분명히 황색끼리 교배했는데 녹색이 나왔어. 맨델은 이게 녹색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잠재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한두 번 실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두 개 이렇게 교배한 것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법칙이 지금 나온 거.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걸 맨델은 발견했던 거. 근데 또 그 비율이 얼마였냐면 얘가 한 3개 정도 나오면 얘가 한 1개 정도의 비율로 나오더라 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맨델의 생각은 이게 발현이 됐다는 얘기는 뭐다? 우리가 황색이랑 여긴 F2예요. 황색이랑 녹색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조금 더 힘이 세구나? 황색이 조금 더 힘이 세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계획 형질이 만났을 때 이기는 형질이 있고 지는 형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맨델이 뭐라고 그랬어? 아마 한 싸움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색을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 옐로우. 그래서 Y. 여기를 Y. 근데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 녹색 완두는 그럼 어떻게 오겠어? Green, GG. 아니죠. 스몰로 표시합니다. 스몰로 표시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 근데 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줘? 두 개 다 주면 좀 그러니까 한 개씩만 아마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줘? 여기는 Large Y를 줄 거고 이쪽은 Small Y를 줬겠지. 얘는 뭐가 만나서 뭐가 돼요? Large Y, Small Y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교배를 해봤어. 해가지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가수분 시켰으면 뭘 줄 수 있겠어? Large Y도 줄 수 있고 혹은 Small Y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줄 수 있고 Large Y 줄 수 있고 Small Y를 줄 수가 있을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보냐, 분석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표가 갑자기 여기 이상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림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그릴게요. 난 깔끔한 걸 원하니까.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어? 뭐야? 응? 아니에요. 뭐라고? 뭐라고 시끄러운데냐? 편집. 이런 거 못 편집할 것 같아. 아니야, 안 자를 거야. 있는 그대로 보내야지. 나는 거짓 없이 방송합니다. 너 주자? 어. 나는 주작보다는 청룡을 좋아해. 백호를 좋아해. 그리고 인강도 백호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네. 백호라고 그 이투스 가면 생명과학 선생님이 계세요. 가끔 참고하고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돼? 라지 Y끼리 만나지? 네. 라지 Y끼리 만나고 여기는 어떻게 만나? 라지 Y와 스몰 Y가 만나죠. 여기는 라지 Y와 스몰 Y가 만나겠지. 여기는 뭐끼리 만나? 스몰 Y끼리 만나게 되지. 그렇게 되면 여기는 무슨 색 완두가 되겠어? 노란 완두가 될 거고 여기는 노란색. 노란 완두. 여기도 노란색. 네, 여기는 무슨 색이 될까? 초록색. 그렇지, 초록색.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더라? 3대 1에 뭐가 성립한다? 분리에 B가 성립한다. 비율이 성립한다. 분리되는 이러한 비율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 멘델이 오, 짱 신기, 겁나 신기 막 이렇게 좋아했었지. 좋아하게 되었어. 근데 멘델이 완두 연구를 할 때 완두가 형질이 하나만 있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질 간에도 어떤 법칙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 거야, 멘델은.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 한 번 더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 더 실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었느냐? 이번에는 좀 더 형질이 복잡한,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아까랑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쪼글쪼글한 모양을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떤 안도냐면, 어떤 안도예요? 자, 둥글고 황색인 완두, 둥황완이랑, 둥황완이랑. 여기는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 둥황완이랑 중녹완이랑. 좀 중국 같지 않았어? 아닌가요? 저렇게 교배를 했더니 어찌 되었냐면 뭐가 나왔을 것 같아? 이번에 노란색 쭈글. 노란색 쭈글이 애석하게도 교배시켜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죄다 둥글고 황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헤이, 에헤이, 망했네. 또 뭐 해봤어? 또 자가수분을 시켜봤어. 자가수분을 시켜봤더니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냐면 완두가 몇 가지 나왔을까요? 세 가지, 네 가지. 일단 둥황완 나오고, 중고황색 완두가 나왔는데 몇 가지 형질이 나왔느냐? 총 네 가지 형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완두였냐면 첫 번째 완두는 둥황완. 둥황완. 둥글고 황색인 둥황완이 나왔어요. 두 번째 완두는 주황완. 주황완. 주름지고 황색인 완두가 나왔습니다. 주름 안 잡는데요? 주름 졌잖아. 딱 봐도 쪼글쪼글해 보이잖아. 세 번째 완두는 어떤 완두? 아, 초. 아니, 주. 주. 아니지. 주황. 아니, 둥, 둥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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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고. 네 번째는 뭐 나왔어? 주녹완 이렇게 나왔죠. 주녹완. 근데 그 비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아홉 개. 얘가 세 개. 얘가 세 개. 얘가 한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느냐라는 거지. 그때 지금
둥근 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더 세다?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뭐가 더 강력하다? 둥근 게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둥근 게 더 강력하다. 둥글다라는 거 우리 뭐라 그래? 둥글. 뭐라 그래? 둥글둥글 라운드라고 하죠. 둥글둥글 라운드. 아. 동그랗다고. 그래서 둥황만 어떻게 써요? 라운드. 라운드니까 둥근 거. 라디알, 라디알. 황새가 뭐였어? 라지 와이, 라지 와이 이렇게 적어준 거지. 여기는 스몰 와이 SSG 이런 식으로 해줬죠. 그럼 얘는 뭘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뭐야? 라디알이랑 라지 와이 줄 수 있잖아. 여기는 뭘 줄 수 있어? 스몰 알과 스몰 와이를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디알, 스몰 알. 라지 와이, 스몰 와이인데, 자, 둥근 거에, 둥근 거랑 주름인 거 많아서 둥근 게 우성이었고, 황색과 녹색 중에 황색이 우성이었기 때문에, 얘의 표현형이 둥글고 황색인 완두가 나오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얘를 이제 똑같이 나눠줘야죠.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게 되었느냐.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 둘, 서이 너희. 여기도 하나, 둘, 서이 너희. 이렇게 딱 나오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는 뭘 주죠? 라지 R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Y를 줄 수가 있는 거겠지. 그쵸? 또 라지 R 주고 스몰 Y도 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스몰 R 주고 라지 Y 줄 수도 있을 거고 스몰 R과 스몰 Y를 줄 수가 있을 거야.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야. 라지 R과 라지 Y, 라지 R과 스몰 Y, 스몰 R과 라지 Y, 스몰 R과 스몰 Y 이렇게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나와? 라지 R끼리 만나고 라지 Y 만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라지 R과 라지 Y, 스몰 Y 만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 라지 Y와 라지 Y,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라지 R, 스몰 Y. 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자,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스몰 R, 라지 Y, 라지 Y. 스몰 R, 라지 Y, 스몰 Y. 예? 응?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옆방에서 무슨 이상한 주문을 외우나 궁금해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몇 종류의 몇 개의 완두가 나왔다? 16개의 완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여기 라지 R, 라지 Y, 여기도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여기도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라지 R, 라지 Y 몇 개예요? 9개가 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봤더니 또 이제 뭐가 있어? 라지 R, 스몰 Y, 라지 R, 스몰 Y, 라지 R, 스몰 Y 몇 개? 3개. 그 다음에 스몰 R, 라지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라지 Y 몇 개? 3개. 나 스몰 R, 스몰 Y 1개. 이런 식의 비율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왜?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었느냐? 언제나 보니까 뭐가 이겨? 라지알, 마이, 라지알. 두 개가 붙을 때 이기는 형질이 있잖아. 그게 뭐가 돼? 표현형으로 발현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다? 뭐가 있다? 우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유전이 일어날 때 일정한 뭐예요? 유전 인자의 분리, B가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분리의 법칙. 그리고 각각의 형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죠. 뭐 이렇게 분리 B가 노란 거 대 초록색 3대 1, 둥근 거 대 주름진 거 3대 1, 서로에게 영향 주고 안 줘? 안 주고 각각 나눠져서 유전이 되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독립의 법칙. 이러한 세 가지의 법칙을 멘델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멘델이 오 디자스 유레카를 외치며 내가 드디어 뭔가 한 번 했구나 라고 되게 기분을 좋아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 보면은 이제 개수가 어떻게 돼? 꽃 색깔 뭐 잡종이든 보라색이든 잡종이든 보라색이든 705대 224, 그 다음 C의 모양은 5474대 막 1850, 막 이런 거 있죠. 177페이지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율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요? 완두가 그만큼 많이 나왔거든. 그러면 각자 안에 단색이 들어가 있을 수도. 그쵸, 단색 들어갈 수도 있죠. 꼭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요, 저기 식에서 그 대문자 R 두 개하고 대문자 Y 두 개가 있으면 순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은 것끼리 붙어있으면 순종이잖아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순종이야. 같은 것끼리 붙어있잖아. 유전자 이것도 같은 것끼리 붙어있죠. 그치? 이것도 같은 것끼리 붙어있고 얘도 같은 것끼리 붙어있잖아. 이런 경우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둥 C의 모양이 순종인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뭐 찾으면 돼? 라지알이던지 스몰알이던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의 색깔에 대한 순종을 찾아라라고 하면 뭐에 대한 거? 색깔 라지와이거나 스몰와이인 걸 찾아주면 되는 거지. 둘 다 순종인 걸 찾아라라고 하면 그 중에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 같은 거 끼리 붙어 있으면 순종이에요. 다른 거 끼리 붙어 있으면 잡종인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근데 멘델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 코렌스라는 사람이 짠하고 등장. 이 코렌스가 뭐가 분꽃이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 코렌스 분꽃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니고, 어차피 색깔이 좀 나와 있으니까. 분꽃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코렌스가 멘델의 이 실험에 대해서 한번 자기도 증명을 한번 해볼까나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 코렌스가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자, 분꽃. 자, 요렇게 생긴 시뻘건 분꽃이 있었어. 시뻘건 분꽃. 꽃이 붉은 분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연색 봄꽃이 딱 하나 있었어. 봄꽃이 허예. 봄꽃이 색깔 두 가지 있어. 연구를 하려고 딱 교배를 한번 시켜봤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희한한 색깔이 딱 하나 나오더라. 꽃이에요. 꽃입니다. 여기 붉은색이었거든요. 여기는 흰색이었어요. 흰색. 근데 갑자기 분홍색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런 생각, 오씨 이거 뭐야 이거? 응? 괴물이야? 막 이래가지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뭘 했냐면 이거를 이제 뭐 했어? 자가수분을 시켜봤어. 자가수분을 시켰어요. 우리 코렌스 아저씨께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요? 분꽃 색깔이 몇 가지가 나왔냐? 자그마치 세 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거. 처음에 세 가지가 나왔어. 붉은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흰색. 짠! 하고 나오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이 나오더라. 멘트,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에이, 테테테!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테테테! 하려고 그랬는데, 애석하게 됩니다. 코렌스가. 좀만 더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맨델의 방식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한 거야. 맨델의 방식대로. 한번 따라해봤다.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이거를 레드니까 R로 한번 표시해봤어. 이거는 뭐 흰색이니까 화이트잖아. W 표시해봤더니 뭘 줄 수 있어? 얘는 라지 R 주고 얘는 라지 W 주겠지. 그럼 분홍색 뭐가 나와? 라지 R, 라지 W가 된 거야. 이거는 똑같이 교배합니다. R 줄 수도 있고 W 줄 수 있으니까 아까 이러한 방식으로 해보자 하면 라지 R과 라지 R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라지 R과 W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W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유진장 비교해보면 1대 2대 1이 나오더라는 거죠.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여기서는 뭐가? 지금 뭐 맨델의 세 가지 법 중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세 개 중에 우열의 법칙이 마킹에 간 거지 지금. 우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두 개의 대립 형태를 만났을 때 그 중에 뭐가 하나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게 지금 없어. 뭐가 안 된다?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야.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코렌스는 이 현상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가 이기는 게 아니라 둘의 중간 형질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중간 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맨델이 전 법칙이 다 맞는 게 아니야. 실제로도 맨델이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뻥 좀 쳤어요. 이거. 이 결과를 놓고 딱 이제 결과가 딱 나오잖아. 그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만 쏙쏙 이제 선별을 좀 했습니다. 약간 조작질을 좀 했지. 실제로 해보면 이게 유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교차라고 하는 이렇게 유전자가 서로 섞이는 현상도 있고요. 자리를 바꿔봐요. 일단 실제적으로 형질은 7가지지만 7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 다양해. 염색체 안에 여러 종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기. 뭐, 교차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중간 유전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 연관이라고 하는 현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맨델이 약간 뻥 좀 쳤어. 이렇게. 조미료 좀 쳤단 말이야. 소스 살짝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어. 어쨌든 맨델이 이런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구에서도 득을 본 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맨델이 약간 이런 뻥 좀 쳤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델은 뭐 가지고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했고 코렌스는 뭐 가지고 분곡 가지고 실험을 해서 각각 이제 맨델의 법칙 발견했고 여기 이제 중간 유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나죠. 그래서 이런 유전 법칙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해서 일단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뒤이어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